아니 그 선생님 이번에 이제 그제 뉴스를 하나 보니까 오늘 나온 뉴스인데 그 네. 나치 네. 근데 옛날에 타자수를 냈대요. 이 사람이 타자수. 타자수 타자수 여자예요. 99세 할머니예요. 지금요. 근데 이제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아. 그래가지고 1만 건을 살인 방조를 했다는 거 타자를 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유죄가 됐어요. 네. 99살인데. 야, 우리는 진짜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찾아내서 죄를 묻는 건데. 응징을 해야죠. 독일은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일본은 이렇게? 지들도 지금 그 당시에 범죄자들이 지금 다 지금 정권의 핵심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게 굉장한 불행을 지금 초래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가. 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 이게? 미국이죠. 그것도 사실은. 미국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 척결을 강하게 시켰죠. 주문하고.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독일이 위험하다고 봤죠. 풀어주면. 네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일본은 독일도 미국이 시킨 거다.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일본은 독일을 무서워했죠. 미국이? 잠재력을. 그러니까 독일이 조금만 그 뭐랄까요, 연합군이 소련이 싸움을 잘 못했다든가 네네네네. 이래서 전황이 잘못 흘러갔으면 네. 원자탄을 제일 먼저 만드는 나라는 독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그래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독일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미사일도 만들어서 영국에다 쐈죠. 그러니까 독일이 과학기술 같은 데서 상당 정도로 연합군을 능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독일을 점령한 다음에 소련이랑 네네. 과학자를 반반씩 잡아가요. 그 반반씩 잡아가서 미소가 과학기술 대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야, 독일 독일 덕분이에요. 과학자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독일은 잠재력이 있었던 나라예요, 여러 가지 네네. 면에서.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경계를 했죠. 이 나치 세력을 놔뒀다가는 이것들이 또 언제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칠지 몰라 해서 이제 나치를 다 청산하는 쪽으로 갔고요. 일본은요? 일본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그 아, 정도까지 지금 위험하다고. 네, 그런 약받구나.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 소련이 한참 남하를 맞아요. 하고 있었어요. 그게 컸다면서요. 네, 남하하고 북한이 또 소련과 같이 해서 한국까지 다 내려올 내려올 수가 가능성이 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게다가 중국이, 중국도 혁명 예, 중이었고, 장개석이 그냥 망했고, 막 부글부글 했던 거죠, 아시아가. 네. 그러니까 독일 쪽은 진정이 된 거고, 이미 끝나서 회담으로 정리가 된 거고, 이쪽은 한참 진행형이었던 거죠. 중국 네. 혁명이 진행 중이고, 뭐 한반도도 위험하고. 이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아, 일본을 대소 전진 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한반도도 그래서 이제 분단을 시킨 거고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누구를 내세워서 하겠습니까, 그거를? 바로 군국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군국주의자들 처벌을 안 하죠. 거의 처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그첫 단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731 부대 같은 경우에도 처벌하기보다는 네. 걔네들이 연구했던 세균전의 그 어떤 자료들, 그런 거 경험들을 갖다 그대로 썼다면서요. 자기가 가져갔죠. 그 6.25 전쟁 때 썼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거를. 맞습니다. 하, 끔찍한 놈들 진짜. 그래서 일본은 군국주의 청산이 전혀 안된 거예요. 오늘날 일본의 이 군국주의화는 사실 미국이 뿌린 씨앗에 의해서 자라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일본의 군국주의랑 지금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김태효를 비롯한 네네. 이 일베 세력들이랑 그 지금 궤를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과 한국의 극단적인 윤석열 네. 세력을 뭉쳐가지고 한일 군사동맹을 빨리 만들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상대하겠다. 이제 러시아까지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거죠.